스피커는 크게, 스피커 통을 의미하는 인클로저, 진동판을 움직여 소리를 내는 유닛, 그리고 전자신호를 대역별로 구분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요소는 스피커의 음질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사운드 엔지니어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스피커의 스펙을 조율합니다. 이후 인클로저의 모양, 재질, 유닛의 성능 등을 고려해 스피커를 설계하며 고객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줄 맞춤형 스피커 제작에 돌입하죠. 스피커는 앰프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따라 진동판이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것인데요. 진동판이 들어있는 유닛은 하나만으로 소리의 모든 대역을 소화할 수 없어 중저역, 고역 등을 담당하는 유닛을 조합해 사용합니다. 스피커에 여러 개의 유닛을 사용한다면 담당 음역을 분담시켜줘야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앰프를 통해 들어온 전기 신호를 대역별로 분류하고 유닛으로 보내는 스피커의 두뇌와도 같은 부품이죠. 네트워크는 각 음역대의 음량을 조정하는 저항, 저역대를 조정하는 콘덴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운드 엔지니어는 의뢰를 받은 대로 스피커가 여성 보컬의 특화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각 부품의 특성을 고려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조립합니다. 1차 조립이 끝났다면 이제 청음 테스트를 해볼 차례입니다. 청음 테스트는 사용자가 음악을 듣는 공간과 유사하게 꾸며놓은 청음실에서 진행됩니다. 음악을 듣는 공간 역시 음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청음 후엔 미세 튜닝에 들어갑니다. 보통 여성 보컬은 목소리가 가늘고 섬세해 그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콘덴서 조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데요. 아주 미세한 조정만으로도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큰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죠. 맞춤형 스피커의 제작은 곧 음향 튜닝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 장비를 활용해 유닛 간의 균형을 측정하고 음악을 듣고 또다시 조율을 반복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소리를 그려내는데요. 같은 노래를 듣더라도 나만의 감성으로 음악을 즐기고픈 바람이 만들어낸 작은 행복이 아닐까요?